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은 아내와 사별 후 을과 재혼했대요. 아내가 사망했다는 얘기죠? 갑의 아내는 원래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을이라는 새로운 아내가 생겼어요. 아이가 없어서 병을 입양했대요. 병의 아들 A를 입양한 거죠. 병을 입양한 게 아니에요. A를 입양했는데 이듬해 갑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B가 재판을 통해 인지됐대요. 이 말은 재판에서 B가 나 갑이랑 DNA 검사했더니 똑같이 나왔어요. 제 앞 친아빠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법률상 아들로 이제 장부에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2년 후 갑이 지병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채무 없이 7억의 재산을 남겼다. 이 7억 원을 누가 상속받느냐의 문제인 거죠. 모든 재산을 A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발견됐대요. 갑의 의지는 나 A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요. 기억. 입양된 A와 병의 친자관계는 종료된다. 갑이 사망했다고 해서 입양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니은. 갑의 유언이 유효한 경우 B는 A에게 유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래 상속권자인데 너한테 다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래 받았어야 될 금액에 2분의 1을 돌려줘. 이게 바로 유류분이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죠. 디귿. 갑의 유언이 무효라도 A는 상속권을 가진다. A는 유효권 무효권 관계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왜? 유효라면 자기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상속받을 수 있고 무효라도 자식이니까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리을. 갑의 유언이 무효인 경우 을은 4억 2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만약에 갑이 A에게 다 준다는 게 무효인 경우 이 7억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보면요. 1대 1대 을이 1.5인 상태로 나눠 갔겠죠. 그러면 2대 2대 3이라서 A, B는 각각 7분의 2씩 받고 을은 7분의 3을 받아요. 7억에 7분의 3이면 3억이죠. 4억 2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판단만을 고르면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